AI로 세상을 움직이는 주식회사 엘젠의 김남현 대표입니다. 저희가 이제 특별히 잘하는 거는 음성인식, 음성융합, 자연어 처리에 좀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어요. 그리고 그런 기본 엔진들이 탑재된 AI 통합 플랫폼 기반 위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, 그 대표적인 게 아이콜봇이라는 솔루션이 있어요. 콜센터에서 주로 이제 AI 기술 접목해서 하는 거고, 스마트 시티에 적용되는 AI 관제라든지 IoT에서 넘어오는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, 또 하나는 스마트 키오스크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. 코로나19라면서 각종 스마트 키오스크하고 앱 버전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됐잖아요. 그 시대에 딱 맞춤형으로 서버 기반부터 인베디드까지 다 이제 구현이 돼 있고, 디지털 휴먼 기술이 요즘 이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그게 이제 핵심 기술이 또 이제 음성 인식하고 자연어 처리하고 감성 분석 이런 부분들이 음성 융합까지 해서 적용되는 기술들입니다. 이 네 가지가 저희 핵심 패키지고요. 그리고 이제 AI 노트라고 전 세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뭐 유연근무제라든지 남들이 하는 건 다 하고요. 좀 특별하게 결혼한 사람들한테 대형 TV를 사줄 거다. 최근에 뭐 82인치. 82인치. 가격은 뭐 차지하더라도 크기가 중요한 거니까 초음만 돼요. 재혼은 안 되고. 목표가 있죠. LGN에 입사하면 집을 다 사주겠다. 제가 직원들한테 딱 얘기하지. 집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. 글로벌 인재가 되거나 사업을 하든가. LGN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거예요. 집을 살 수 있는 미천을 제공을 해주고 그 전략을 같이 짜주겠다. 그게 최고 아니에요, 요즘에. 근데 하다 보니까 이룰 수 있겠더라고요. LGN과 같은 명쾌한 회사에 오셔서 자기 실력도 쌓고 경력도 쌓고 집도 마련할 수 있고 최고지.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. 힘든 날 없이 우선장하셨네요. 제가 해병대 출신이잖아. 상승해병. 항상 이기는 해병대. 저는 그 여태 후회하면서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10대 때 제가 제일 잘했던 거는 사관학교를 가려고 마음 놓은 거예요. 10남매 중에 9번째이기 때문에 학비를 제가 벌어야 됐거든요. 사관학교를 가면 옷도 주고 장학금도 나와요. 또 이제 제가 나온 해군사관학교는 세계여행도 보내준다는 거죠. 또 우리 때는 탑건이라고 하얀 제복 입고 톰크루즈가 나와서 엄청 멋있었거든요. 야, 20대를 저기서 보내야 되겠다. 그래서 가게 된 거죠. 보통 보병을 가거든요. 근데 보병을 가면 제 기술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정보통신병과를 간 거고, 30대 때는 내가 기술을 습득을 해서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. 벤처기업에 가야 되겠다. 그래서 어쩌다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온 거예요. 정리부터 해가지고 뭐 개발, 뭐 컨설팅 걸 다 한 거죠. 제가 개발은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기획을 엄청 잘해요. 비즈니스하고 그랬었고,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주영 회장을 굉장히 좋아했어요. 야, 나도 정말 존경받는 사업가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 한평 살아야 되겠다.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죠. 2016년도에 40대 때 들어와서 제가 창업을 했잖아요. 제가 전자정보 전문가이기 때문에 민원하고 콜센터 쪽에 사업의 기회가 있었죠. 콜센터 상담사라든지 기관 민원 담당자들이 표준화된 업무에 너무 시달리더라고요. 검색엔진 쓰면은 쳐낼 수 있겠는데? 그래서 두드리소 상담 로봇, 그래서 뚜봇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. 그 뚜봇이 지금 말하는 챗봇이에요. 그때 이제 이세돌이 바로 둔 거지, 오픈할 때. 그래서 중앙일보에 대서 특필됐어요. 그 당시에는 업체들이 몇 개 없었어요. 지금 엄청 많잖아요, AI 쪽에. 그때부터 저는 이 길을 계속 갔죠.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말들이 많죠. 모든 대표님들이 다 그렇죠. 단돈 1,000원이 없어서 새벽에 직원들 다 퇴근하고 정말 화분 잡고 운 적들도 많고. 그 뚜봇의 아버지였어요. 그리고 굉장히 성공을 시켰고,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따다가 대구광역시에 45억이라는 예산을 주는 그런 밑바탕을 마련을 했고, 근데 국가사업이라는 게 입찰이기 때문에 0.027인가로 우리가 안 됐어요. 아, 정말 좌절스럽더라고. 야, 이거 이제 정말 어려움을 겪겠구나. 창업 이후로 행복했던 순간들은 직원들하고 같이 성과를 누릴 때가 저는 가장 기쁘더라고요. 아마 나중에 집 샀을 땐 더 기쁠 거야.
2천만 원 가지고 했어요. 그래서 창업을 처음 할 때 너무 크게 벌리면 안 되고 먼저 자기 역량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저는 여하튼 수주를 잘했어. 자기 아이템이 어디에 먹힐 건가라는 거를 명쾌하게 정하는 게 좋죠. 그냥 막연하게 야, 잘 될 것 같아. 그거 아니고 창업할 때 여러 요건들이 있잖아요. 기술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뭐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면밀히 따져가지고 잘 접근하면 돼요. 돈을 만드는 기술이 없으면 그 돈을 만드는 기술을 습득을 해야 돼. 과제를 잘 따든가 사업을 따든가 고정비를 최소화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해야죠. 경영학을 따로 배우시거나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어떻게 아셨어요? 저는 사업하면서 알게 된 거죠. 해병대 출신이니까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서 지금은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지도를 해주시지만 저는 초기에 그렇게 뭐 하지는 못했어. 조금 더 지혜롭게 했다면 조금 더 지금 안정되게 했겠죠. 뭐 저 황새들만 보면 안 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거거든.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죠. 제가 성향이 ENTJ예요. ENTJ가 그거 굉장히 좋은 거야. 무슨 통솔적 지휘관인가 그래요. 대표님 그 MBTI 먼저 얘기해 주셨는데 전략파이실 것 같다. 장교 출신들이 원래 플래닝을 굉장히 잘해요. 강철 부대에 나오는 그 막강한 사람들 있잖아요. 다 우리가 계획 짜가지고 그렇게 몸 만들어주고 회사도 똑같거든. 플랜을 잘 짜고 방향을 잘 제시해줘야 돼요. 저는 특히 마인드맵을 굉장히 잘해요. 생각을 다 정리하고 그거를 문서화하면서 체계화시키는 거야. 그냥 막 들이대진 않아요. 사전에 조사를 많이 하죠.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현황 분석을 되게 해요. 정보통신 시대가 온대는데 정보통신 평가를 한 거고 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을 가야 되겠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배우면서 앞으로 시대는 소프트웨어만 아니고 뭐 센서나 뭐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. 그런 기술 다 습득을 했고 시대에 대해서 항상 좀 준비를 하고 있었죠. 통찰력을 가지고. 그게 사업하는 사람들의 미천이라고 생각해요. 이제 50대 만으로 49인데 엘젠 ICT라는 걸 ICT를 뗐잖아요. 저는 엘젠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제대한 사람이에요. 돈 벌자고 그냥 제대한 게 아니고 저는 위대한 사업가가 되고자 해가지고 나온 거야. 그 엘젠 그룹을 만들고 이 사업을 저는 120살까지 할 겁니다. 해병대 출신이니까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서 궁극적인 목적은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정신적인 피해를 받잖아요. 그러니까 치유죠. 자기가 고민을 많이 얘기했을 때 거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. 저 역시 그런 상황들을 통해가지고 많이 위로를 받았었고 아주 그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거를 막는 상황들이 많거든요. 그게 이제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. 치유를 위한 서비스. 우리 한번 살잖아요. 멀리 내다보고 그리고 도전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창업도 하고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지.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파이팅. 파이팅. 19살로 돌아가요? 대표님은 그래도 다시 사관학교 진학하실 것 같아요? 저는 사관학교를 또 갈 거고 저는 제가 지금 가는 길을 그대로 또 갈 거예요. 저는 제 인생의 계획이 있잖아. 목표한 대로 다 얻었어요. 나는 딸쌍둥이 아빠가 되고 싶다는 게 있었거든요. 전 딸쌍둥이 아빠가 됐다니까요. 플랜 짠 대로 하면 되는 거야. 되지 않겠어요? 실패와 좌절 있지만 뭐 중요해. 멈추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한 거지. 할만하잖아. 머니 랩.